하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경한팁 여행 설계자 오랜만에 뭉쳐서 팬들을 더 설레게 하는 카라의 강정 허영진 씨입니다. 우리는 카라의 주영주의 어디서나 당당하게 먹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활동이 원래 잘 안 겹쳤던 걸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2014년에 팀을 나가고 나서 영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랑은 아예 겹치진 않았는데 이번 활동으로 처음 같이 한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사이가 좋아요? 네. 오히려 그때 만났으면 약간 맞아. 조금 선배미를 뿜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빠른 부사고 영지는 구사인데 제가 카라에 빠른 말할 것 같아요. 가만있어. 제가 원래 막내였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고 나서 영지가 막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지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막내를 같이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은 막내가 두 명. 또 이름도 지영 영지여가지고. 어, 그러네. 지영지,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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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 좋습니다. 두 팀이 가까운 미식 여행지로 대만 타이페이와 일본 오사카 교토를 선택하셨는데. 네, 진짜 제목만 들어도 맛있어. 자, 지금 이 상태, 이 기분으로 바로 일본으로 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분으로. 자, 가볼까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다르다. 도톤보리! 둘째라면 서러운, 그죠? 고래 밑에 봤어요, 고래. 다 먹었어요, 진짜. 우리 승리를 위하여. 어디서나 당당하게 먹기. 야, 이거 진짜 맞짱이다, 맞짱. 진짜. 맞죠, 맞죠. 일본도 참, 둘째 하나면 서러운, 그죠? 전화를 받으려나? 받겠죠? 전화! 안녕! 아니, 나 지금 심각하다고, 왜냐면. 왜? 지금 나한테 계획을 짜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해야 돼. 아니, 이게 우리 정상적인 배틀 트립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가서 바로 포샷을. 안정해. 뭐 제이든 뭐 에어컨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도착. 먹고 싶은 거 있어? 스시도 먹고 싶어. 스시, 일본어로 스시지. 내가 일본에서 온천을 맨날 가고 일본에 이쁜 아기자기한 그런 카페가 많잖아. 아, 그치, 많지, 많지. 그거 심야식당? 아, 심야식당. 그런 거 보면 저는 하고 싶은 게 막 너무 많으니까 일본 가서 못했던 게 많으니까 막 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우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어. 어머,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갑자기. 혹시 남자친구를 이렇게 아빠라고 전화했어요? 연예인들은 왜 옆에서 보니까 아빠가 전화 왔어. 아빠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어. 지금 현재 3차까지 맞은 분들은 이제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고요. PCR 검사를 하고 72시간 이내에 그 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할 곳은 네. 교토와 오사카인데 네. 교토를 여행을 하고 오사카를 이렇게 다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일단은 제가 알아본 게 특급 열차라는 건데 그래. 이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서 80분! 일본 처음 가서 한국분들이 시내 택시 타고 들어가자 했다가 깜짝 놀랐어. 택시비가 진짜 많이 나와. 맞아요. 맞아요. 자, 영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12시 몇 분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티켓을 뽑을 테니까 영지 너는 멋있는 거 좀 사와, 알았지? 간식거리? 어. 오케이. 잘 다녀와. 가 있어. 어. 길 잃으면 안 돼. 아. 괜찮겠죠? 저는 영지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일본에 오면. 뭐 승부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정도 분량 때 저희는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신다고, 이동을? 아니, 이런 꿀팁을 알려드려야. 관광 정보도 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네. 되니까. 아, 하루카다. 저기다. 자, 시작. QR코드. 오늘의 날짜. 조건을 대고 우리는 12시, 11시. 얼른 가야 돼, 이제. 늦으면 안 돼. 가자, 가자. 영진은 도착했을려나? 아, 큰일 났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거 궁금하죠. 아, 저는 편의점을 하루에 두 번씩 꼭 가고. 무조건 가야 돼. 이거 딸기 샌드위치랑. 이거 뭐야? 롤이네. 아, 일본 편의점은 들어오면 계속 사야 돼. 아, 재밌지, 맞아. 빨리, 빨리. 이제 빨리 가야 돼. 빨리! 여기 있어! 영자! 뭐 이렇게 많이 샀어? 많이 샀네. 어? 많이 안 샀는데? 왜 너 먹을 것만 샀어? 너 것만 샀어? 좀 늦었어. 그래? 야, 온다, 영자, 온다! 온다, 온다! 열차! 열차 온다, 열차, 열차! 어플리야! 고양이야, 고양이! 귀여워! 오, 와, 귀여워! 2호차! 아, 지금 근데 이건 너무했다. 뭐? 큰 책상 정도는 줘야지. 아, 그러니까 이게. 야, 이 말도 안 되는 테이블은 뭐야? 저기 뭐를 얹어요? 그러게. 한국 열차 모르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 도시락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여기가 테이블이 작아가지고. 이거가 야끼소바빵이잖아. 응. 와, 야끼소바빵. 야끼소바라는 야. 게 아니, 빵 사이에 껴있는데. 아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짜장면? 맛있다. 얼마나 맛있을까? 뭐야? 저걸 나눠 먹어요? 그냥 맛보네. 맛보기 형, 맛보기 형. 야, 확실히 풍경 보니까 일본 온 것 같아. 그치. 그 주택들. 작은 나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풍경 보는 재미가 있죠, 아, 또. 저... 또 이걸로 보냈을 수도 있겠다. 인형. 하면 좋아. 아니, 음식보다. 근데 제가 진짜 저때 쏟아가지고 음료도 뚜껑 있는 걸 진짜 꼭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쏟기 전에 다 마셨어야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쏟으면 없잖아요. 원래 이런 게 있어야지 여행의 묘미인 거예요. 안 좋은 액땜하는 거지. 야, 이번 여행 보통 아니라고. 야, 이번 여행 뭐. 야, 우리 이길 수 있겠냐, 지영? 아, 도착! 야, 너. 와, 여기 오사카보다 훨씬 춥다. 사무이, 사무이. 아니, 바람이 너무 차. 교토 또 왔다고 또 교토 타워가 있네. 그니까. 야, 교토는 와서 뭘 먹어야 되냐?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핫한 가게가 있다고 들었어. 그래? 모시모시. 영지짱도 이쇼니 저노 쿄토 또 오사카니 있고 너네? 이제 저분이 일본에 엄청 유명하신 개그우먼이세요. 저랑 되게 친해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 한국에 왔는데 이영자 누나랑 아는 사이인 거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성식이 형이랑 알고 그러면 추천해주잖아요. 아는 사람이. 에じゃあそこのなんか肉の丼いいかもその見た目で結構あの面白いっていうかおおそれがそういうのがいい。되게 핫한 가게가 있다고 들었어. 그래? 핫해요. 맞아. 그럼 우리 건강히 오케이 하면서 퇴장하자. 그래. 어디서나 당당하게 먹기.